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OS 프로그래밍 실무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들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잘 들어야 될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멈추고 꼭 실습도 하면서 하면 좋겠고요. 실습도 좀 약간씩 수정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에 할 얘기는 델리게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iOS 프레임워크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게이시라는 용어는, 일단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네요. 명사로 쓰일 때는 대표자, 대리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로서는 뭔가에 위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단어가 다 의미가 있어요. 사실 명사 동사로도 델리게이시라는 말이 뭔지 이제 일단 알아야 되겠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델리게이트는 뭐 굉장히 많이 본,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잠깐 이제 여기, 지금 여기 프로토콜 이 부분에 가면 저번에 프로토콜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 보면 되겠고요. 델리게이션이라는 것은 디자인 패턴이라고 되어 있네요. 클래스나 구조체가, 다른 타입의 인스턴스에게 어떤 책임을 조금 전가하는, 조금 넘겨주는, 델리게이트 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네요. 일부 책임을 다른 유형의 인스턴스로 전달 또는 위임하는 그런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제 뭐, 하나의 인스턴스인데, 너무, 나 혼자 하기 너무 일이 벅차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죠.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친구나, 아니면,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뭔가 내 일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도움을 받는 뭐 이러한 디자인 패턴이 델리게이션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C샵 혹시 뭐다 배웠잖아요. C샵에서 대표적인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델리게이션이고 아마 그 시간에 더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위임된 기능은 프로토콜에서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프로토콜 문서에 이 델리게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델리게이트가 위임된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너 바쁘니까 내가 델리게이트인데, 이런 일은 내가 알아서 좀 해줄게 라고 할수 있고요. 보통 이제 위임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해요. 특정 작업에 응답하는 거고요. 자, 손님이 왔으니까 너는 주문받아. 뭐 이런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뭐 델리게이스로 끝나는 프로토콜에 이제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런 기능들은 뭐뭐뭐 뭐 데이터 소스 이렇게 끝나는 프로토콜에 보통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지겹게 반복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일단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 반드시 프로토콜에 대한 고개에 보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온 겁니다. 자, 델리게이트 대리자,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겠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델리게이트야, 네가 좀 전담해 줘라. 나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다. 이런 거고요. 델리게이트로 선언된, 이제 보통 내가 만든 클래스예요. 내가 그 앱에서, 내가 만든 클래스에서 이제 델리게이트로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클래스에 이렇게 전담시킬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내 클래스에서 델리게이트로 선언을 해요. 점 셀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델리게이트로 선언된 객체, 내가 만든 클래스의 객체는 자신을 임명한 객체, 보통 이제 테이블뷰나 픽업,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바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도와줄 거예요. 내가 델리게이트로 해서. 이런 객체가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지정된 메소드를 통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얘네들이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iOS, 프로그래머들이 애플 개발자들이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델리게이트 패턴이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처리해야 되는 일중 일부를 다른 객체에 넘기는 거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뷰나 이런 거할때 디자인 패턴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알고 있는 디자인 패턴 좀 얘기해 보세요. 할때 이제 여기 델리게이트 패턴, 델리게이트 디자인 패턴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iOS 프레임워크에서는 제가 iOS 프레임워크의 이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정리해서 쭉또 이어진 강의에서 할 건데요. 정말 중요한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많은 소스들이 상당히 예쁘게 멋지게 보일 겁니다. 보통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요. 프로토콜을. 그래서 항상 이 델리게이트와 프로토콜은 뗄 수가 없는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